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올바른 선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요? 미국인의 84%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늘 베이컨과 햄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 중 71%가 날씬한 몸매라는 목표에 집착하지만 밤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는 것 등은 사실 삶에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이 잘 제어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삽니다. 성공한 이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매사에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고 필적할 수 없는 강렬한 끈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는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려면 비범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제력 대신 습관을 활용했습니다. 내가 지난 수년간 만난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달리는 사람 중 93%는 날마다 운동하는 장소와 시간, 즉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사촌동생도 직관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을 빼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맹세해 실패의 대가를 더욱 무겁게 한 것입니다. 살을 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렵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성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 포스트를 올린 지 2주 뒤에 그녀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1kg이 빠졌다면서. 출발이 아주 훌륭하네. 하지만 그 다음엔 조용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여전히 노력 중이지만 별 성과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너희에게 알려줄 정도의 감량은 아직 못했어.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 다이어트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6달 뒤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살은 전혀 빠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한 것이라곤 기분 나쁜 실패가 또 하나 늘었다는 사실뿐. 그것도 아주 값비싼 공개적 실패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최종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살을 빼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와 그의 필적하는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주변의 열렬한 지지까지 폭넓게 얻었습니다. 변화를 이뤄내기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고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 지금 자고 있니? 물론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에서 정답을 맞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점점 잠이 오고 어느새 해가 비추고 일어날 시간이 됩니다.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잠에 드는 순간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마법, 즉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3회 이상 헬스장에 가는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합니다. 저녁으로 치킨 대신 고구마와 샐러드를 먹는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습관이 형성됩니다. 1년 뒤 우리는 두둑해진 통장과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를 보고 흡족해야 합니다. 마법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와 기억 시스템에 습관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반복은 습관을 낳고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